엄청 빡센 경쟁률을 뚫고 운 좋게도 수강신청에 성공을 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시험이 레포트 과제 대체 과제여가지고 이제 누구나 다 대부분 알지 않을까요? 바로 그쵸. 3학점의 패스페일 과목인데요.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입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교양 과목을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저희가 곧 장바구니를 담는 시즌이기도 하고 곧 수강 신청 기간도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으셔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렇게 집에서 안전하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양 과목 추천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그러면 저희 경험을 먼저 말해 드릴게요. 저는 지난 학기 때 독일 문화 이해, 동문이 유명하죠, 들어보셨어요? 유명하죠. 네, 그거를 제가 진짜 엄청 빡센 경쟁률을 뚫고 운 좋게도 수강 신청에 성공을 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혼자 수강신청했나요? 당연하죠. 이제 수강 신청 이제 3년, 4학년이다. 네, 이제 4학년이다. 3년 차의 경력은 남다르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 왜냐면 시험이 레포트 과제 대체 과제여가지고 정말 시험 부담 없이 편안하게 독일 문화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레포트파구나. 네, 저는 레포트를 좀 즐겨 저는 쓰는 편이어서. 시험파입니다, 시험파. 네. 레포트 못 쓰고. 그래도 시험 부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혹시 체험 바로미 추천해줄 만한 과목 있을까요? 저는 1학년 때 결혼과 가족이라는 강의를 들었었는데, 혹시 민가영 네, 교수님? 맞아요. 민간 교수님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꿀강의 대명사. 근데 그 과목에서는 일단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말 그대로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볼수 있었던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과제 중에 부모님 인터뷰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조금 더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과제 하나 말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고, 다들 시험을 너무 잘 봐서 학점 따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그죠. 아무래도 민가영 교수님 수업이고, 그리고 강의 내용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와닿는 내용이 많았어서,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졸업하기 전에 들어봐야 될것 윤리와 인간 영역입니다. 같아요. 꼭 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윤리와 인간 하니까 떠오르는 과목이 저는 그 공동체와 윤리가 좋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 송이가로미가 저번에 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공동체와 윤리가 되게 시험 부담감도 적고 이제 재밌게 개인적으로 들었다는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표현과 예술 부분에서도 추천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사진 디자인이라는 그 과목이에요. 사진 디자인은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어보면서 약간 실습형 수업인데 이제 우리는 그걸 혼합형 수업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론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간략하게 배우면서 습득할 수 있었고 실제로 교수님이랑 만나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약간 실력이 올라가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였습니다. 밖에서도 막 사진 찍고 그러죠. 네, 맞아요. 오. 근데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피드백을 받는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없고 기말고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퀴즈로 보는데 되게 간단하게 수업, 평소에 수업만 열심히 들었으면 모두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강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노래를 아십니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희는 서양 음악의 이해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서양 음악의 이해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으로 추천할 과목은 바로 서양 음악의 이해입니다. 서양 음악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면 강의일 때 들었었던 강의인데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주변에서 들어봤었던 송어라든지 카르멘 소고기, 하바네라 이런 걸 교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저희가 수업 때 지루해하지 않게 되게 흥미를 돋궈주는 그런 강의였어요.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번밖에 없고 보통의 수업 그냥 갔죠. 그리고 과제도 없고 팀플도 없는 대표적인 꿀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도 한상명 교수님, 이소영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이 계셔서 수강 신청에도 저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노래를 들으니까 수업 때 졸리지도 않고 물론 졸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되게 계속 매 수업 시간마다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궁금했던 게 서양음악의 이해는 음악을 틀어주면서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시험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저희가 수업 때 들었던 노래를 이 클래스 강의 그 자료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MP3 형태를 제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저는 계속 노래를 그냥 어딜 돌아다니면 계속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생각도 있으니까 항상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듣고 아 이게 무슨 노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채연아, 난 스타트업 보고 창업이 하고 싶어졌어. 우리 창업하자. 그러면 우리 창업 콘서트 먼저 들으러 갈까? 창업 콘서트 들으러 가자. 가자. 그리고 저희가 추천해드릴 마지막 교양 과목은 이제 누구나 다 대부분 알지 않을까요? 그쵸. 바로 3학점의 패스페일 과목인데요. 바로 창업 콘서트입니다. 2019년 대면 강의 때요. 네, 2019년 2학기 때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직접 대면 강의여가지고 강의실에 가서 이제 들었는데 매주 다른 창업을 하신 분들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강의마다 너무 인상 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남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거는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 편하게 정말 너무 좋은 경험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잡으려고 했는데 수강 신청 할 때마다 매번 놓쳐가지고 아 제가 좀 수강 신청 스킬이 많이 늘었나 봐요. 혼자 잡으신 건가요? 네, 당연하죠. 역시 사람은 짬밥. 네. 아무튼 그래서 정말 강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천하는 교양 과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당시에 들을 때 기억을 살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다를 수도 있음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종합점수 시스템에서 정확한 강의 계획서를 보신 뒤에 수강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추천해드린 과목 외에도 좋은 과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서 수강 신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림바롬이 채연바롬이었습니다. 안녕! 안녕.